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주식시장의 산타랠리가 역사적으로 오늘쯤 시작해서 새해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짐 크레이머 CNBC 진행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오늘은 산타클로스 랠리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라면서 2007년에서 2009년에도 it worked,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hard to doubt, 의심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린 바로 그날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오늘 사서 6일만 버티면 수익이 났다,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도 산타랠리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알려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인데 어제 짐 크레이머가 코로나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 나았는지, 다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뭐 크리스마스 단타 투자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산타랠리가 시작된다 그래서 일단 조금 그 반등세 들어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반등세가 지금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저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산타랠리가 나온다기보다는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여기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거기서 다시 또 그 오히려 여기서 단기 투자를 노리는 그 헤지 펀드들이 여기서 오히려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거는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의 흐름, 진짜 말한 것처럼 내년 초까지 그런 랠리가 이어질지 뉴욕 증시의 흐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 이틀 동안 두 CEO가 웹 3.0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웹3가 현실보다는 마케팅용 유행어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잭 도시는 결국 벤처 자본가들의 소유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내용입니다. 자, 현재는 리얼리티, 현실보다는요. 마케팅 버즈워드, 마케팅을 위한 유행어에 가까워 보입니다. 라고 했고 다음날 같은 트위터에 누군가 웹3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I can't find it. 저는 본 적이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트위터 CEO인 잭 도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You don't own Web3. 당신은 웹 3.0을 소유하지 않고 있죠. 이는 VC, 벤처 캐피탈들과 거기에 투자한 LP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다른 이름이다 뿐이지 결국 중앙 집권화된, centralized 된 실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CEO의 생각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말이었는데요. 웹 3.0,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 웹 3.0이 왜 여기 나오게 됐냐면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코인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둘 다 코인에 관심이 예. 많은 진심인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웹 3.0 코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웹 3.0이라는 건 사실 이제 지금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말 안 해서 그렇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웹을 때 1.0에서부터 3.0까지 3세대로 지금 가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클라우드라든가 각종 이제 분산되어 있는 블록체인화되어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분산된 데이터 저장이랑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건데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그 코인들이 과연 이제 이것을 정말 제대로 갈 수 있겠냐 없겠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그 이 잭 도시가 얘기한 대로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이 비트코인이라든 여기에 대한 암호화폐들을 발행하는 주체들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다른 그 주체들이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결국은 이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한때 유행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잭 도시와 이 일론 머스크의 입을 모아서 했던 이야기 결국에는 뭐 코인과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 테슬라에 이어서 오늘도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주식이 있었습니다. 알리바바인데요. 아틀란틱 에쿼티에서 보낸 고객 서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주가는 inexpensive,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투자자 이벤트에서 우리에게 little confidence, 확신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요. 타바오, 티몰이 단기간에 improve, 발전할 것이라는 실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확신은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85에서 $140로 낮춰 잡았는데요. 올해도 중국발 규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부침을 겪었던 알리바바 내년도 상황은 비슷할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마지막 셀럽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알리바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알리바바의 주가가 6.3% 큰 반등이 나왔는데 오히려 뭐 아틀란틱 에쿼티에서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중국발 규제들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서 증시, 미국 증시로 이제 뉴욕 증시로 상장했던 많은 중국 그 주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 있는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약간은 좀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죠.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제일 큰 이슈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 찬스는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드롭아웃 되는 현재 드롭아웃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끝까지 남아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으면은 갈 수는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뉴욕 증시에 남아 있으면. 네,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남아 있는 종목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과연 남아 있을 만한 종목들, 정확히 얘기해서 중국 정부하고 혹은 이제 뭐 미국하고의 그 관계에서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그야말로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건가를 잘 보고서 들어간다면은 오히려 뉴욕 증시에 있는 중국 그 기업들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오히려 내년에 중국 증시 자체에 투자하는 것 나쁘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게 내년 초 정도에 끝난다 그러면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그렇게 많이 가라앉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충분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 이 중국 쪽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뉴욕 증시에 남아있는 중국 기업들에 투자를 해보실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해보실 것인지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내년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